네, 요번 파이 게임을 이용한 파이썬 개발에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능을 또 추가를 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쥐가 움직이지 않죠? 예, 우리가 코끼리가 우리가 충돌까지 좀 이렇게 확인할 겸 하면서 스코어도 조금 위쪽에 확인을 했죠. 코끼리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 목적은 이 쥐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코끼리가 제가 이제 피해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쥐가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근데 쥐가 너무나 이제 팍팍팍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보면서 창을, 이 윈도우즈 창이죠. 여기 창을 기준으로 이게 부딪히면서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액션들을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노션에다가 그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노션에다가 그 노션 URL 주소를 제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리 코딩부터 했던 결과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 노션 링크를 아래 거 영상 쪽에 보시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참고하셔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사 기능 해놨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또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설명이요. 좀 구현할 게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그 충돌, 벽에 조금 이렇게 충돌하잖아요. 예,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 충돌되는 그 뭐냐, 방향들. 예, 방향들을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쥐가 움직일 때, 예, 쥐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요 정도 속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선언을 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색깔하는 거에 대해서 쥐의 방향, 예, 쥐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한 설정, 예, 변수죠. 예, 변수. 바꿔주기 위한 설정 변수를 저희가 선언을 하게 될 건데, 마우스 DX에는 고로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데스티네이션 X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 위치를 좀 지정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요. 그래서 요거는 O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숫자로 그때그때마다 뭐 5, 10 이렇게 해서 뭐 X 좌표는 5씩 움직여라 이렇게 설정해도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재사용을 못하게 해줘요. 할 때마다 그게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우스 DX DY라고 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우리가 무브, 이게 마우스가 별도로 이제 무브를 해야 하는 거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이 지금 현재 코딩만 하더라도 벌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실습을 했다면 벌써 한 100줄이 이제 넘어갈 거예요. 100줄이면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상당히 큰 줄이죠. 물론 이제 개발할 때 게임이 다 개발되면은 몇천 줄, 몇천 줄, 최소한 몇천 줄 정도 되겠죠. 나중에는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쌓게 될 건데, 이제 마우스가 정기적으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쥐가 자동으로 움직임을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마우스 그 다음에 위치 정보를 저희가 바꿀 거죠. 그래서 마우스의 위치 정보를 바꿀 건데,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거, 그러니까 10씩, 10픽셀씩, 아, 5죠, 5죠, 5로 설정했죠. 그래서 5씩 움직인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우스 위치 정보를 Y 값을, Y 위치 정보를 RLD Y 플러스 마우스 DY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대충 판단이 되나요? X 좌표를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Y 좌표도 플러스라면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겠죠. 자, 한번 눈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액션만 하더라도 얘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밖으로 나가죠. 요것을 이제 할 겁니다. 금방 보셨죠? 쥐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도 움직일 거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죠. 네, 그래서 쥐가 계속적으로 움직이는데 창을 부딪히면은 돌아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마우스가 위치가 이미지가 이렇게 가고 여기 창을 부딪히면은 이쪽으로 가고 부딪히면은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얘가 위치가 비정기적이죠. 계속 이렇게 부딪히니까 부딪히다 보면은 계속 왔다리 갔다 하고 코끼리는 그러면은 이 사이를 피해 다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G가 갑자기 확 빨라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피해 다니고. 이런 것들 게임들 보셨잖아요. 보통 이제 슈팅 게임들 같은 경우죠. 아니면 이제 막, 뭐 같은 것이 막 돌멩이나 막 그런 것들이 난이도가 높을수록 갑자기 속도가 천천히 오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빨리 오는 거죠. 막 운석 같은 거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수 있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G의 움직임을, G의 움직임을 바꿔주는 설정, 설정을 해줘야 할 건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다른 이름을 하셔도 되겠죠. 주석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우스가, 이게 이것이 마우스의 RCT 쪽에 X 좌표죠. 예, 그렇죠. 이 X 좌표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안 써도 되겠죠. 예, X 좌표가 윈도우에, 그렇죠. 윈도우즈의 위드 값이죠. 예, 위드 값이나 이것보다 이제 작았을 때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조건문을 만들어 보시면 여기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G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값이 지금 현재 8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00이란 소리예요. 그냥 800. 그렇죠? 그래서 요 80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아니구나. 여기 정렬이야. 야, 800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컸을 때. 그렇죠? 이 800보다 더 컸을 때 얘가 이제 이렇게 튕겨야겠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값보다 만약 X 값이 800보다 더 크다. 그렇죠? 네, 더 크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방향을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마우스, 그 다음에 DX 값이 마우스의 DX 값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바뀌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5였잖아요? 이게 점점점점 플러스로 막 되다가 갑자기 얘가 창보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마이너스로 바꿔버리면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럼 얘는 똑같이 이제 아래쪽에, if, 마우스의 RST의 y가,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height 값보다 더 크다면은 얘는 마이너스 dy는 마우스의 dy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나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요 정도만 구축을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우선은 여기까지만 구축했을 때 어떻게 이제 나오는가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컨트롤 F를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튕기기는 튕기죠. 자, 튕기죠. 야, 그런데 위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까지는 잘 튕기고 여기까지도 잘 튕겨요. 왜 그러냐면 이게 헤이트 값이고 이게 위드 값 800에 600으로 설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 튕겼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뚫어버렸죠. 뚫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위쪽에 있던 요거는 뭐죠? 바로 이제 Y 값이 0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쵸? 그 다음에 X 값도 이쪽으로 가면 0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더 작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았다. 예, 지정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어죠. 여기다 또 액션을 도도합니다. 오어. 그 다음에 마우스, 그 다음에 X값이죠. 예, 마우스 RCT 값의 X값이 0보다 큰 동안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오어, 마우스의 RCT 값이, Y값이 0보다 큰 동안에. 예, 크다면, 예, 작다면이에요. 예, 제가 자꾸 이제 말을, 좀 잘못 실수하는데, 작다면은, 코딩을 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이해되셨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정지해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이해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가 나중에 이제 액션을 좀 보면은 이제 마우스의 이제 요 위치, 이 위치죠. 이 위치에 딱 맞게 이제 튕겨 하는데 우리가 요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반절 정도인 게 센터 값이 항상 이제 X 값이나 Y 값이 요쪽 값이기 때문에 이쪽 값 정도 갔을 때 이제 튕겨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까지 좀 우선은 고려는 하진 않겠습니다. 튕기고, 예, 튕기고, 튕기고. 그렇죠? 튕기고. 잘 튕기나요? 예, 잘 튕기죠. 그다가 이제 야 놀러 와봐. 예, 코끼리가 만 여기 있었다. 피바 피했는데 잘못 피했다. 그러면은 예, 여기 레벨이 라이브가 4, 3. 어야.
금방은 이게 아마 랜덤 값이 1 맞죠? 그래서 랜덤 값을 했을 때 바로 코끼리 위에 발생을 했나 봐요. 두 개가 딱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러면 게임 오버 하면서 게임 오버가 되면 나중에 이제 쥐가 딱 멈추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게임이 딱 중지가 되게 해놓으면은 그것도 괜찮죠.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구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의 제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달성을 한것 같아요. 뒤에 바꿔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코끼리가 부딪히면은 라이브가 줄어든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얘가 이제 뭐 X 좌표에 부딪히는 벽에 부딪히는 것이 뭐 5번 이상 부딪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10번 이상 부딪혔을 때 갑자기 얘가 속도가 5만큼이 아니고 좀더더 빠른 속도, 막 10씩, 20씩 팍팍팍 움직이게 되면 좀더 빠르게 이제 막 확확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죠. 레벨이 점점 이제 높아지겠죠.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면 사실 복잡한 게임들이 되겠죠. 예, 그래서 레벨 같은 경우에도 위에 이제 레벨이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구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뒤쪽에 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더 기능적으로 놓을지 예,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